실습 예제 샘플의 11-2번 파일입니다. 지금 해야 되는 건 선택 기능으로 기본기, 다지기 그랬어요. 선택 기능 중에서요. 선택 중에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 직접 선택 툴 기능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포토샵은요, 화면이 두 개예요. 일러스트레이터는 화면이 하나죠. 색이 있는 화면밖에 없죠. 색이 아주 중요하니까 포토샵에서는. 하지만 일러스트레이터는요, 색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밑그림 작업해놓은 곳을 보는 거예요. 미술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케치한 작업을 보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해요. 어떻게 스케치 되어 있느냐가 오히려 그것이 바로 이게 칠해져 있는 색에 문제가 생길 때 원인 파악할 때 스케치 그림을 확인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어요.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화면이 두 개다. 어디서 보느냐? 보는 메뉴가 보다라는 메뉴가 보다에 있어요. 뷰. 뷰에 보시면요. 첫 번째 줄에요. 아웃라인, 이게 바로 스케치한 거, 밑그림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패스 모양을 본다, 이렇게 불러요. 패스를 본다. 컨트롤 Y,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누르세요. 그림, 그죠? 패스만 보이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수학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뭐가 문제가 생기면 정밀하게 패스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먼저 봐야 돼요. 색은 그 다음이야. 자, 그러면요. 색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색이나 무슨 효과, 특수 효과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시 뷰 누릅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일러스트레이터의 대부분의 메뉴 부분은요.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끈다 킨다 토글이에요, 대부분. 자, 아웃라인과 프리뷰가 토글이에요. 아웃라인 됐다가 프리뷰 됐다가 그렇다는 얘기죠. 단축키는 똑같아요. 컨트롤 Y예요. 자, 합니다. 컨트롤 Y, 컨트롤 Y, 컨트롤 Y, 컨트롤 Y. 아웃라인, 프리뷰, 아웃라인, 프리뷰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토글이에요, 토글. 두 개가 같이, 하나로 같이. 자, 뷰에 있는 대부분이 토글인데요. 아닌 것도 있고요. 대부분이 토글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자, 아까 그거 말고요. 다시 뷰 눌렀습니다. 어떻게 토글이냐? 자, 우리 영어 여기 지금 이 메뉴가 영어로 되는데 영어 글자 앞 어떤 건 하이드, 어떤 건 쇼우 돼 있죠. 이게 반대예요. 현재 쇼우면 메뉴는 하이드단 얘기예요. 반대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뭔가 만졌다 들어가서 다시 켜야 돼요. 아니면 못 찾아. 영어 단어를 알아야 돼. 내가 지금 만진 영어 단어를 기억해야 들어가서 그거를 하이드면 쇼우시키고 만졌으면 그대로 만져놔야죠. 그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 거라. 뭐가 꺼져 있는데 나중에 할 때, 나는 그거 꺼져 있어서 안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잘 만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이드 돼 있는 게 하이드가 있다. 현재 쇼우 돼 있는 거다. 이러한 얘기예요. 영어 글자 컨트롤 1뭐 이렇게 그죠? 컨트롤 1 100% 뷰로 돌아온다. 자, 컨트롤 Y 눌러볼게요. 컨트롤 Y 누르고 컨트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배웠죠? 스페이스 바 이것도 배웠죠? 자, 귀가요. 패스가 너무 여러 개예요. 귀의 패스가 너무 여러 개예요. 자, 모양을 바꿀 건데 너무 여러 개예요. 어쨌든 가장 바깥쪽에 있는 패스 선 모양만 얘기를 하는데 요것의 디자인을 바꿔보겠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직접 선택 툴로. 바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뾰족 튀어나오는데 마우스로 되니까 사각형이 보이네. 클릭하지 말고 마우스 되니까 뾰족한데 사각형이 보이네. 하얀색.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점이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왜? 이거 일러스트레이터는 수학적이라 점선 면 입체 이거 다 중요해요. 현재 내가 디자인한 거 점이냐 선이냐 입체냐 이거 아주 중요해요. 점이냐 선이냐 면이냐 입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점이냐 선이냐 면이냐까지는 2D야. 어? 2D. 점이냐 선이냐 면까지는 2D. 입체냐부터 이게 3D가 먹는 거예요. 그죠? 일러스트레이터는 2D 프로그램인 거 아세요? 네.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2D 프로그램, 입체 이전이에요. 입체는 마야, 맥스 이런 게 입체예요. 그죠? 프로그램이 달라요. 어쨌든 마우스를 대면 하얀 사각형이 있다. 이거는 현재 여기 점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다. 누른다. 딱. 누르면요. 점이 검은색이 돼요. 아주 중요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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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점이 있어요. 근데 눌렀더니 검은색이에요. 이 선을 따라가요. 귀를 따라가. 귀. 끝에. 여기에. 코너에. 점이 하얀색이에요. 의미 있어요. 검은색, 그 점이 선택되어져 있다. 하얀색, 그 점이 선택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검은 점, 뭐 할 수 있느냐? 모양을 바꿀 수 있다. 흰 점, 모양을 못 바꾼다는 얘기예요. 자,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 검은 점이 선택되어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냐? 검은 점을 드래그 앤 드랍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드래그 앤 드랍 하면 모양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죠? 자, 점이 이동이 되면요. 선은 일종의 고무줄의 역할을 하잖아요. 선의 역할은 뭐예요? 선의 역할은 피동적인 거예요. 당하는 애죠, 얘가. 아, 얘가 당하는 애예요. 능동이 아니고 피동이에요. 당해. 어떻게 당하냐면 점이 이동되면 끌려다닐 뿐이야.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주체는 점이에요. 일러스트레이터 주체는 점이다. 이거를 아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양을 바꾸려면 선을 만지지 말고 점을 만져서 선이 수동적으로 움직이게끔 동작을 하는 거예요. 점으로 핸들링하는 거예요. 점으로. 그러면 점으로 어떻게 핸들링하면 점으로요? 귀 있죠. 귀를 늘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귀를 늘어지게 하는 건 선의 역할이 아니고요. 선은 얘는 별거 아니야.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얘는요.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얘는 바지 사장이에요. 얘는 바지 사장이고요. 핸들링 하는 거는요. 점이에요. 자, 그럼 점에서 점을 만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동밖에 안 됐어. 여기 있던 거 일로 이동한 거밖에 안 돼. 어떻게 얘가 이렇게 되냐고요? 바로 아까 방향 점 기억하세요? 방향 점 기억하세요? 직선 나와 있는 끝에 요거 있죠? 다이렉트 포인트요. 영문 프로그램이니까 영어로 막 섞어서 얘기하는데 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 점을요. 뭘로?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원하는 핸들링 도구 써야 돼요. 핸들링 도구 다이렉트 셀렉션 이거로 해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끝에 있는 점을요. 내려 더 빼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모양을 바꾸는 주체는 점이다. 주체는 점이다. 우리가 디자인할 때 점을 만져야 된다. 곡선을 할 거냐 직선을 할 거냐도 점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곡선을 만드느냐 직선을 만드느냐는 점이 결정을 해요. 선은요. 바지 사장이에요. 얘는 결정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점이 앉아서 핸들링하는 거죠. 앉아서 무엇으로? 이 다이렉트 포인트라고 불렀죠? 이 방향 점으로 이렇게 인형 이렇게 하듯이 인형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거 그거예요. 그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자, 그러면 그럼 곡선에서 이 점의 역할이 직선도 된다며? 그러면 이게 V자가 된다고? 어떻게? 끝에 있는 아까 방향 점을요. 완전히 진짜 점 속에 진짜 점이 저 진짜 점 속에 갖다 넣어 완전 넣어 그러면 돼요. 진짜 점이야. 얘는 아까 걔는 방향점이야. 이게 진짜 점이야. 자, 우리 그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점을요 이건 제 이름이고요. 일러스트레이터는 점은 크게 두 가지 점이 있어요. 점이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개예요. 진짜 점이 있고 가짜 점이 있어요. 하나는 방향점이에요. 또 하나는 점인데 그냥 점이 아니고요.
이렇게 불러요. 이거 한국말을 잘 영어밖에 몰라가지고 이렇게 불러요. 앵커 포인트라고 불러요. 이거 한국말로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영문판 프로그램을 하나 해가지고 앵커 포인트라고 불러요. 점의 이름이에요. 이거 알아야 되는 게 메뉴가 영어잖아요. 우리가 메뉴가 영어라 이걸 알아야 찾아가요. 앵커 포인트, 앵커 포인트 턴가요? 앵커 포인트 턴가요? 앵커 포인트, 포인트. 아이씨, 여기 있어요. 앵커 포인트. 펜툴 눌러봐요. 어? 앵커 포인트라는 영어 글자가 세 개 있죠. Add, Delete, Convert. 이게 다 나중에 뭐 할 때 쓸 거예요. 지금은 뭐 지금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방향점은 진짜 포인트예요. 다이렉트 포인트 이렇게 불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 이름이요. 앵커 포인트예요. 얘 이름이 앵커 포인트. 그 다음에 여러분이 쑥 집어넣은 거 있죠? 얘. 얘는 방향점이고요. 방향점. 이게 기준점 맞아요. 기준점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앵커 포인트.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기준점, 방향점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요. 야, 갑자기요. 디자인이 V자가 싫어요. 나 뾰족한 거 너무 싫어요. 뾰족한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둥글고 싶어요. 여기. 둥글고 싶어요. 뾰족한데 트라우마가 있어요. 뾰족한데 찔린 적이 있어. 너무 뾰족한 게 너무 싫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까 그거. 그거. 아까 앵커 포인트 영어 글자 있는데 펜툴 눌러서. 자, 애드도 아니요. 그러면 애드는 뭐하고 딜리트는 뭐냐. 애드는요. 선에 기본적으로 선은요. 수학적으로. 수학적인 거 얘기합니다. 선은요. 기본적으로요. 점이요. 하나 있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건 수학이 성립 불가능해요. 불능이에요. 불능. 점이 하나고 선이 하나다. 그거는요. 불능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점이 있다는 건, 선이 있다는 건 점이 아무리 못 있어도 두 개는 있어야 돼. 근데 세 개 있어도 되고 네 개 있어도 되고 다섯 개 있어도 되는 건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바로 점이 추가됐기 때문이죠. Add 앵커 포인트 됐기 때문이죠. 바로 이거예요. Add 앵커 포인트. 선에다가 점을 추가할 때 쓰는 거예요. 선에 있는 점을 선이 아까 애드만 해가지고 점이 다섯 개야. 근데 기본적으로 두 개만 있으면 돼. 다섯 개 필요 없어.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빼고 싶어. 네 개는 냅두고 싶어. 하나만 빼고 싶어. 그럼 요거로요. 그 점을 딸깍 눌러요. 바로 딜리트 앵커 포인트예요. 근데 두 개인데 하나가 되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한 다섯 개 있는 데에서 하나 빼거나 이럴 때 쓰는 거죠. 어? 두 개에서 더 이상 빼는 건 그럼 어떻게 돼? 점이 되지. 두 개인데 여기를 하면 점이 돼요. 점이 돼. 자, 고무줄처럼 늘어나게 하려면 여기서 얘가 당겨주고 얘가 당겨줘야 고무줄이 생기는데 고무줄을 놔버린다. 고무줄이 팡 하고 가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지금 뭐 얘기하다가 둥글게 트라우마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자, 예, 어쨌든 add도 아니요. delete도 아니고 성질을 전환시켜요. 전환하다. 변환하다. 컨버트. 컨버트. 성질이 직선 성질에서 곡선 성질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되는 주체는 정말로 핸들링하는 주체는 바로 앵커 포인트. 그래서 이름이 컨버트. 앵커 포인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점을 과감하게 점을 드래그 앤 드랍 하면 돼요. 어디로?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 말고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됐죠. 자, 근데요. 갑자기 뾰족할 일이 있었어요. 네, 트라우마가 문제가 아니에요. 디자인을 해야 돼요.
이제 트라우마 운운할 때가 아니고 그걸 이겨야 돼. 그래야 이제 진짜 디자이너가 된다 생각해요. 자 그러면 뾰족하게 돼야 돼. 디자인적으로 둥근 건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점을 들어가면 안 되죠. 들어가면 곡선이 되죠. 점을 클릭해야 돼요. 하세요. 기준점을, 앵커 포인트를 클릭. 드래그, 클릭. 이런 에러 나는 거 왜 그래요? 똑바로 하세요. 이런 뜻이야. 에러 나는 건. 에? 에러 나면 똑바로 안 하면 에러 나는 거야. 어? 똑바로 하세요. 이런 뜻이야. 똑바로 하면 돼. 드래그는 반드시 시계 방향. 클릭. 시계 방향. 클릭. 시계 방향. 클릭. 시계 방향. 클릭.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드래그를 했는데요. 자, 일단 약간 곡선되게 했어요. 이제 얘기를 다시 바꿔서 곡선되게 했는데, 자, 얘를 이쪽에 밑으로 내려와야 되죠. 너무 올라갔죠. 내려오고 싶죠. 그러면 도구를 바꿔야죠. 도구의 쓰임새가 그게 아닌데, 얘는 전환할 때 쓰는 건데, 변환할 때 쓰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 그 도구가 그 쓰임새 있는 도구를 눌러서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너무 둥글어요? 너무 둥글어요? 핸들이 너무 길어서 그래요. 핸들이 짧으면 짧을수록 직선에 가까워져요. 핸들이 길면 길수록 곡선에 가까워져요. 핸들을 줄여보세요. 핸들 끝에 방향점을 줄여요. 점이 짧아지게 해요. 양쪽 다 점이 짧아지게 해요. 그러면 둥근 정도가 약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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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녹화 끌게요.